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뉴스타파가 꼼꼼히 검증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인 게 무엇인지 찾기 힘들 정도로 왜곡이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전 정부와 불순 정치 세력 탓으로 매도했고 자원 외교가 낳은 막대한 공기업 부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는 수치를 교묘히 짜깁기에 경제 성과를 부풀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 작성을 위해 인용한 대통령 기록물이 최소한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며칠간 좀 괴로운 작업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거짓말과 자화자찬으로 뒤범벅된 800페이지 가까운 지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은 MBC대 5년의 트라우마를 다시 되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MBC대 연장선인 박근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 부분입니다.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업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지키고 싶은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회고록에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사실인 게 뭔지 찾아야 할 정도로 왜곡이 심했습니다. 아, 교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지. 그 회고록 한번 보셨어요? 뭐 꼼꼼하게 한 서너 번 훑어봤습니다. 예. 보니까 어떠세요? 내용이. 글쎄요, 이게 과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써야 될 정도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당초 4대강 사업을 할 때 MB 정부가 내세웠던 어떤 주장들이 잘, 그러니까 뭐 바뀌는 것하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이 한 페이지당 평균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넣을 정도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의혹은 대운하 사업과의 관계였습니다. 왜 대운하의 수심 6m를 4대강에 밀어붙였냐는 것입니다. 4대강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회가 없어서.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겁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대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당시 청와대가 수심 6m를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대통령께 보고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계속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008년 당시 닥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두 달 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진화를 위한 긴급회동이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할 사업이 필요했고 마침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고돼서 선택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한 TF팀은 금융위기 전인 2008년 9월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인 청와대 김철문 행정관이 그 TF에 파견돼 수심 6m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4대강을 그 이제 연구를 하고 했을 때는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추진 현황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당시 그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거는 그 전 단계를 완전히 그냥 잘라먹어버린 거죠. 아주 편리하게 각색을 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각색은 이어집니다. 4대강에서 쓰레기가 너무 나와 준설한 모래와 자갈로 공사비를 조달하려는 처음 계획이 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나는 준설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을 팔아서 공사비에 쓰려 계획을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참담했다. 기대 이하 양으로 나온 모래와 자갈은 해당 지자체에 위임을 했어 지자체 수입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쓰레기 때문에 준설토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4.4억 톤이에요. 4.4억 톤이 최종적으로 준설이 된 건가요? 예. 쓰레기 많이 나왔습니까? 쓰레기라기보다는 저희가 폐기물, 기존에 또 거기에 있던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 다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네. 폐기물 처리 톤수는 뭐 있습니다. 아, 예. 그거는 얼마나 되나요? 그게 한 286만 톤인가 그렇습니다. 쓰레기의 양은 286만 톤. 준설토의 양은 4.4억 톤. 쓰레기의 153배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준설토가 적은 게 아니라 준설토로 공사비를 대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황당한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4대항 사업 마스터 플랜이 수립될 때는 2,900억 원 정도의 골재 판매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8조 원에서 2,900억 원 줄은 거죠. 네, 그렇고 실제로 작년 7월 기준으로는 370억 원 정도의 수익밖에 못 얻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사실 왜곡도 많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산강이 갈수기에는 바닥을 드러낸다면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류부에 이제 뭐 국제적으로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뭐 특별하니 저 어차피 영산강 학원인 쪽 하류부는 굉장히 강이 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런 것은 하루부 쪽은 없었고 바닥을 드러내거나 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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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죠. 해마다 장마와 태풍이 오면 댐이 없는 낙동강의 피해가 가장 컸다. 건기가 되면 낙동강 하구는 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물이 말랐다. 하구가 네네. 그러니까 아... 거기가 바닥이 드러났나요? 하구는 거기 수심이 뭐 바다하고 뭐 비슷하기 때문에 별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바다하고 거기에, 가까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예예 예. 하구 쪽에는 하구 그 저, 댐이 있거든요 그 거기는 바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와 같은 너무나 뻔한 것도 지금 왜곡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들면은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득시키려고 이미 실패로 판명난 해외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을 해외에서 인정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합니다. 2013년 6월 타이 정부가 발표한 타이 통합물관리사업 우선협상자 중 전체 사업비 11조 원의 절반이 넘는 6조 1천억 원을 수주를 하며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을 크게 따돌리는 성과를 거뒀다. 6조 1000억 원을 그 당시에 수주했습니까? 수주? 최종 수주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군요. 수주한 예,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그 뭐 태국 정부가 완전히 새로 재검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부 다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무슨 성과를 남겼다, 뭐 외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남기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사실과 다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 공격적인 주장을 한 경우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야권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한강 수중부를 철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물론 그 후보는 당선이 된 후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강 수중부 철거로 인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당시에 신곡 수중부를 철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만큼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철거 공약을 한 바는 전혀 없고요. 예. 당선 이후에 네. 신곡 수중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 전문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약집에는 수중부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하지도 않은 것을 약속했다고 단언하면서 마치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한 것처럼 몰고 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그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까지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대통령은 두물머리의 농민들이 화학비료와 퇴비 농약으로 농사를 지어 하천을 오염시킨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농 단지였고 화학비료나 농약은 쓰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유기농을 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농민들이 먼저 나서서 그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유기농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뜻이 이제 아 맞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돕고 농협청에서 돕고 그렇게 쭉 역사가 그렇게 됐던 건데 그 역사가 한 20년인데 그걸 한 방에 단 몇 줄로 이렇게 나 이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유기농업 잘한다고 등 두드려주고 네. 같이 이렇게 비료 퍼나르고 그다음에 상추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갔습니다. 네.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유기농업 당신들 열심히 하도록 더 돕겠다고. 표를 얻기 위해 두물머리를 찾아와 농부를 자처하던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자 4대강을 밀어붙였고 농민들은 성직자들과 함께 오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회고록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한강을 오염시키는 두물머리 제외지를 이전시키려 하자 평소에 환경보호를 내세워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던 NGO 및 종교단체들이 두물머리 일부 농가 연대해 제외지 이전 반대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결국 환경을 내세우지만 이들의 목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 드러난 예다. 우리가 그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이 책 이거 이대로 그냥 팔려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농사짓고 했던 그런 일이 3년 4개월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반대를 위한 반대 극단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일거에 이건 매도해버리는 것이라서 이 정말로 이거는 이 땅에 진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건 저희가 행동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반대한 사람들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의 선이나 내지는 상대편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국민들을 자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이렇게 거의 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무찌르지 못해서 아주 안달한 것처럼 책을 쓸 수가 있는가 이렇게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의 품위가 없고 격이 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2008년 촛불 집회는 굴욕적이고 불투명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노무현 정권이라는 남탓과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한 교묘한 거짓말, 일부 정치 세력에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뉴스타파에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촛불 집회를 불러일으킬 만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불리하게 타결된 건 전임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었다는 게 회고록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전임 정부가 미국에게 한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었다. 전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일이라 협상의 여지도 크지 않았다. 수차례의 한미 정상 간의 약속으로 협상의 여지가 좁아진 것이 바로 그들 민주당이 집권하던 때 일이 아니었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겁니다.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을 빌려 두 사람의 약속을
이면 합의라고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면 합의의 내용은 특정 위험 부위를 제외하고 원령 제한 없이, 즉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지목된 김종훈 전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정부 시절의 약속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면 합의는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의 형평도 맞추어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 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본, 대만 이야기인데, 일본은 소고기를 20개월 연령까지는 살과 뼈를 이게 다 수입을 하고 있었고, 예. 대만은 30개월까지는 수입하는데 뼈는 빼고 뭐 이런 정도로 낮았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회고록의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 회고록 집필을 총괄했던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면 합의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그것이 그냥 그런 과정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이면 합의라고 그랬는데 그 용어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아요. 이면 합의라는 말을 김 본부장이 안 했다라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했다 안 했다 따질 게 아니고 그 용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걸 뭐 김 본부장이 했다 뭐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따질 일이 아니고, 예.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 집요하게 남탓을 하다 거짓말이 들통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나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출된 미국 외교 문서를 보면 정작 협상의 여지를 좁힌 것은 이 전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2007년 6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버시바우 전 주한미대사를 만나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우는 미국산 사료를 먹이 키우는 한 진짜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우를 살리자고 강조하는 것은 물 건너간 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아예 협상 타결을 전제로 2008년 4월 9일 총선은 넘기되 4월 17일 방미 전에는 타결하기로 약속했다는 게 주한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와 그의 팀은 이 당선자가 4월 17일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에게 확언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 9일 총선 전까지는 우리와 어떤 합의에도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대사관의 보고 내용 그대로 한미 양국의 쇠고기 협상은 총선이 끝난 이틀 뒤인 4월 11일 시작됐으며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4월 18일에 공식 타결됐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타결 예정 날짜까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 협상단이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공식 타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와 함께 32개월 된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2개월 뒤 촛불 여론에 밀려 미국과 재논의를 하게 된 이 전 대통령. 과정이야 어쨌든 재논의 결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측과 협의해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미국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 또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2012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약속과 달리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네. 이 대통령의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가?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 미국과 공식적으로 맺어놓은 이 조건은 OI 기준에도 맞지 않은 네. 전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미 그 협상을 마무리해놓고서 촛불 시위의 결과 미국과의 재논의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한시적인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전제가 바뀌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언제든 한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다시 이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문구상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비유를 하자면 자신이 싼 그런 어떤 분비물에다가 휴지만 덮어놓은 거예요. 이 조건이 없어지면 다시 그 우리가 맺은 공수조건에 따라 다 수입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해놓고 갔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아주 국민에 대한 기만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촛불 시위 전국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일각에서는 17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대선 불복 세력이 집회를 주도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선 불복 세력이 건강을 염려하는 순수한 국민들의 뜻에 편승을 해 대통령과 정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 세력들이 집회에 개입한 것은 확실해 보였다. 언론을 탓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영방송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경영진과 노조가 좌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안전만큼은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았던 2008년 6월 10일에 대한 회상. 나는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시위대가 청와대에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인명피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해 주세요. 그러나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곧바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6월 10일이 아까 명박산성 건데 그 이후로 그게 엄청나게 또 일상화되어 버렸거든요. 그 경찰들이 물대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경찰국을 폭행한다든지 그게 일상화됐거든요. 촛불 집회 기간 동안 부상을 입은 시민은 2,500여 명. 이후 기소된 시민은 180여 명에 이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비화를 다룬 회고록 대통령 이전 대통령의 임기 중 내용을 상세히 다룬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 이후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어떤 선전이라면 선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신 것 같은데 굳이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은데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왔는가 그거 정도는 아마 이 책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자기 그 지난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약간 더 객관화해서 자기 성찰이라고 하긴 해도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가를 책을 다시 읽으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원 외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전 정권에서 했던 문제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논란이 되는 시기에 그렇게 이런 회고록을 출간한다는 게 조금은 살짝 조금 논란이 좀 여지가 많은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 출간했어야 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국회 국정조사 대상인 자원 외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투자 회수율은 114%에 달한다며 자원 외교에 대한 비판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묘사하며 수주 과정을 자랑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부실과 허탈감입니다. 현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터져나온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거짓된 회고록 뒤에 숨지 말고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술서를 쓰는 것이라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부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질타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뭘까? 예상되는 반응은 사실 이미 그의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의 비판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과연 그럴까?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계열사 나를 1조 3,700억 원에 사들였다가 부실이 거듭되자 5년 만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가격은 산값의 1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00억 원. 그나마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건 2,300억 원 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은 확인됐지만 무모했던 투자 과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메릴린치의 자문을 의뢰했는데 그 40억 달러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루 만에 보고서를 내고 그다음 날 뭐 투자 계약에 대해서 결정을 확정 지어버리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마침 또 그 메릴린치의 서울지사장이 당시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했던 그 김백준 씨 아들이었고 메릴린치에 들어간 자문료만 80억 원. 이 부분과 관련된 회고록의 언급은 이렇습니다.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효율성을 높이려 거액을 주고 자문을 받았다고 변명했지만 결과는 깡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국제자원시장의 투기자본과 큰손들의 배만... 무분별한 투자는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투자 과정에서는 엉뚱하게 투기자본과 피인수 기업의 대주주들이 천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합니다. 총 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 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사업의 총 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이 투자 회수율은 지난해 12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급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신들이 의뢰한 외부 평가 기관의 자료와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수조 원, 뭐 1조, 2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외부 평가 기관과의 전망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뭐 수천억, 수조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못 믿고. 따라서 이 수치는 엄정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응 논리로만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회고록에서는 우리가 떠안게 될 비용도 선물로 둔갑됐습니다. UAE 원전 수주 과정에 상대편 실력자였던 모하메드 왕 세제의 무상 석유 비축 요청이 선물로 표현된 겁니다. 모하메드 제안은 한국의 UAE 석유 저장소를 만들어 동북아의 석유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었다. 원전 이외에 모하메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셈이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UAE는 3년 동안 원유 600만 배럴을 공짜로 저장하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합니다. 임대료를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연간 121억 원, 363억 원의 임대료를 면제해준 셈입니다. 이렇듯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원 외교에 대한 의혹을 더 키우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에 담겨진 내용은 그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하고 싶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렀지만 MBC대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500조 원이 넘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즉 국민의 부담으로 쥐어 짜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런 형편없는 경제 성과마저도 속보이는 짜깁기를 통해
자기 자랑에 이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범죄 행각으로 인한 의원직 사퇴마저도 영웅담으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회고록이 아니라 거짓말 백과사전을 보는 듯합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대 강국.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들고 나온 기치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747 공약으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혔고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7%는커녕 김대중 정부 평균 5.1%나 노무현 정부 4.3%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성장률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 부분은 쑥스러웠는지 평균 경제 성장률 2.9%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이 재임 기간 중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2010년만을 언급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2010년 OECD 국가들이 평균 2.8% 경제 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은 6.1%의 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세계 금융위기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별탈 없이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우리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곳들과 비교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2010년 싱가포르는 14.8%, 대만 10.7%, 홍콩도 7.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6.1%로 꼴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꾀한다며 5년 동안 정부 추계로만 63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실시했습니다. 또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부었으며 인위적인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수출 대기업들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을 올린 반면 토지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의 공공부채는 244조 원이나 더 폭증했습니다. 더구나 가계부채도 3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공공과 가계 부분의 부담으로 만들어낸 성장률이 겨우 2.9%에 그쳤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환율 효과와 재정 지출 효과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 적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이처럼 사실 은폐와 왜곡을 통한 자기 자랑은 청계천 보건사업과 관련한 대목에서도 등장합니다. 내가 왜 서울시장이 되려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점차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생각이 변해가면서 나는 문화와 환경 그리고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다. 후일 서울시장이 되어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숲을 조성할 때 이때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됐다. 나는 상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큰 원칙을 세우고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지시했다. 공직자들은 4천여 차례 상인들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설득 작업을 벌이는 동안 상인들과의 신뢰도 쌓게 됐다. 이런 신뢰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청계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청계천에서 쫓겨나 가든파이브로 옮겨간 상인들은 2주 6년이 돼가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은행 대출 받는 게 있잖아요. 이자 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사는 안 되지 그건 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5년 동안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현찰 들이밀다 보니 전부 다 빚더미 올라앉았습니다. 청계천 세운상가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상인들은 4천여 차례 상인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명박 시장은 이쪽에 온 기억이 한두 번 정도? 4천여 차례 상인들과 만나 이런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4천여째라면은 하루에 한 번을 만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청계천 복원 반대 비대위가 있었어요. 청계천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같이 합심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체가 결성이 됐으면 거기에 와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협의하는 게 그게 이제 숫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100명을 서울 청계천에다가 풀어가지고 100명이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서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는 것도 그 개념에 들어가는 건지 그 개념을 저는 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난 1996년 동아일보가 저질 코미디라고 정의했던 이른바 이명박 사건은 단순히 선거 비용을 법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출해 문제가 되는 통상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전 대통령이 선거 때 뿌렸다는 돈만 무려 7억 원가량이었고 부정선거를 도왔던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거짓 증언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년 뒤인 1999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인 도피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이 되면서 범인인 정을 알면서 도피시킨 건 명백하다라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에서도 자신은 관행적인 범죄만 저질렀고 용감하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종로에서의 승리는 기성정치권에 나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권은 물론 대선 TV 찬조 연설과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비롯된 당내 반감의 잔재도 남아있었다. 결국 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어 1심과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의원직에 집착하고 연연할 이유가 없었다.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들고 김수환 국회의장을 찾았다. 그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정치 경험이 짧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끄세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자신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시장 경제에 싹이 텄다. 노조법 개정과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 노사 관계를 선진화시켰다. 국민과의 소통에 목이 말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다 등 국민 대다수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녹색 기후기금, 한 EU FTA 등도 모두 자신이 앞장서서 성사시킨 것들로 묘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대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담겨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그 세 가지 중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책엔 자기 합리화와 자랑을 위한 사실 왜곡, 짜깁기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무엇보다 자화자찬을 경계하면서 사실에 근거할 것, 솔직할 것, 그럼으로써 후대의 실질적 참고가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책이 후대에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 참고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벌써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자서전을 쓰면 국민의 분노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담겨있는 거짓과 사실 은폐, 왜곡, 황당한 자화자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상당 기간 비밀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시 비밀 기록은 단 한 건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기록은 대부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했는데 이는 최장 30년 동안 이 전 대통령 본인만 그 기록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고록에는 이 지정 기록물을 열람해서 필사하거나 복사해 그것을 토대로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정상과의 회담과 전화, 통화, 북한과의 비밀 접촉,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내용 등 국익과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회고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최소 28군데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만 보겠다고 봉인해놓고 극히 민감한 내용을 회고록에 쓴다며 그대로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표해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이 28건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제하고 관련 기록 전부를 공개해 줄 것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28건의 목록과 이와 관련된 회고록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뉴스타파가 분석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회고록에서 거짓말과 사실 왜곡, 자화자찬,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공격을 빼면 과연 남는 것이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이 책의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서점에 나가 있는 책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뉴스타파가 검증해 보였다시피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무엇을 고치고 말고 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한 긍정적인 역할은 우리에게 MB 시대의 적폐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지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그 시대의 적폐를 하나하나 꺼내 되씹으면서 정리해야 합니다. 여야는 하루속히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등 MB 시대의 유산을 정리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회고록에 대한 역사의 정오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뉴스타파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